여기 송파구 잠시 부근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입니다. 지나가다 보니까 쿠루의 BSS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,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잠깐 둘러보러 왔어요. 잠실 쪽에서 제가 송파구에 한 4-5개 정도 쿠루의 BSS가 설치된 걸 봤어요. 쿠루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내 회사인데 올해 7월에 BSS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이 오늘이 8월 말일이에요. 근데 아직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어요. 근데 잠실 쪽에 설치된 거 봐서는 곧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. 9월쯤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주 시작은 스테이션을 가장 많이 까는 곳은 동작구 또는 관악구 쪽이 먼저 되지 않을까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. 관악구하고 동작구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울 쪽으로 확산한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쿠루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쓰는 차량들이 많이 팔려야 될 텐데 올해 전기 이륜차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전기 이륜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적다 보니까 결국 판매량이 적다고 볼 수 있어요. 아주 적어요. 전기 이륜차에 대한 실망한 감이 많고 주행거리도 적고 뭐 일충전 주행거리도 상당히 크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요 배터리 팩을 쓰는 차량이 대동의 GS100 그리고 KR 이루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다는 와코의 X10 이라는 전기 스쿠터가 있는데 그거는 요 배터리 팩을 두 개가 기본으로 다들 들어가는데 두 개를 더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네 개가 들어가서 주행거리가 한 두 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배달용으로 써도 100km 정도 넘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좌우지간 전기 이륜차 판매량이 적어서 살짝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. 근데 소리소문 없이 BSS를 늘린 거 보니까 곧 시작할 것 같기는 합니다.